이번 6월 국회는 민생으로 시작해서 민생으로 끝나야 합니다. 민생 진보 4대 과제, 즉 반값 등록금, 전월세 상한제, 부자 감세 철회, 민생 추경 편성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겠습니다. 6월 국회는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모두 굳게 뭉쳐 민생경제로의 반전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민생에 전념하고 민주당은 혁신과 통합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젊어져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리 당략적 사고에 입각한 소통합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야권 통합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서 민생 수호를 위한 정권 교체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대승적인 대통합주의가 민주당의 노선이어야 합니다. 145일째 주구물건 고공농성 투쟁